아, 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졸음운전. 졸음 깨시려고. 야. 야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버거 앤 프라이츠라는 게임입니다. 햄버거와 깜짝 놀람? 뭐 이런 단어인데요. 뭐야, 제목이 좀 이상해. 어쨌든,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.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인터페이스부터 무서워. 자, WASD로 움직일 수 있고,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는구만. 딸랑딸랑. 늦었어. 빨리 집으로 가야 돼. 딸랑딸랑. 오, 인트로 괜찮다. 그럴싸한데? 앞이 안 보여. 굉장히 어둡군요. 갑자기 슬로우 모션 되던데요? 차 지나가는데? 이게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뭐야? 내 어깨구나.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요. 뭐야 이게? 자전거가 쓰러져 있네?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럼 뭐 차에 싣고 갔다가 뭐 자전거 떨궜나 보죠. 저 뭐야? 앞에 뭐야? 나 죽었어? 어, 글씨가 이상해. 늦었어. 나 집에 가야. 아,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햄버거구나. 햄버거를 사서 집으로 가야 돼서 버거와 깜놀 뭐 이렇게 써있었나봐요, 제목이. 뭐 햄버거가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? 그건 무섭다기보다 웃길 것 같은데. 아니야, 근데 지금 이 정도 분위기에서는 햄버거가 튀어나와도 놀랄 것 같긴 해요. 아니, 햄버거 사려고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온 거야? 집 주변에 햄버거 없어요? 산골에 사나? 어, 그럼 그럴 수 있지. 또 지나간다. 안전운전 하시네. 핸들 양손으로 꽉 잡고 계신 거 봐. 모두 운전을 저렇게 합시다. 안전이 최고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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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국? 어? 저기 앞에 누구 계세요? 없는데? 아, 진짜. 갑툭튀 하지 마라. 진짜 죽인다. 죽일 거야, 내가. 또? 뭐야? 아니, 이제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네. 이게 기찻길만 건너면은 계속 초기화되거든요. 이게 버그인가? 글씨도 막 깨지고 말이야. 이거 미완성작이구만. 아,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이거 제가 게임을 잘못 가지고 온것 같아요. 아, 이거 계속 초기화되네. 진행이 안 되고.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자. 이번에도 초기화되면 바로 꺼야지.
아우, 야,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졸음운전, 졸음운전. 졸음 깨시려고. 그치. 졸음운전 위험하죠. 저렇게서라도 잠 깨려는, 어? 결연한 의지.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제발. 제발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. 아무것도 안 나올 리가 있어? 저런 광경을 보고? 뭐야, 귀찮아. 에? 어! 아까 봤던 여자. 다가오는데요? 구조를 요청하는 걸지도 모릅니다. 자전거에서 넘어진 거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. 뭐야? 뭐야? 아, 이까! 아, 아, 아! 에? 뭐야? 밀칠 수 있는 거였어? 뭐야? 의외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... 오, 깜짝이야, 씨. 안녕히 계세요. 어, 나무들이 좀 쓰러져 있는데요? 나무를 피해서... 태보 썼어, 태보 썼어. 지금 쿨이야, 쿨. 이제 빨리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. 아, 이 미친 거 아니에요? 지금 뭐, 나 뭘 본 거야? 어? 제발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엄마. 이거 의외로 테마 기능이 딸랑딸랑 아닐까? 이 기능을 괜히 넣어놨을 리가 없잖아. 이거 하면 귀신이 물러갈 거야. 물러가라! 어? 쟤 방금 내 쪽으로 안 다가오고 뒤로 돌아가고 있었잖아. 어? 이거 진짜 퇴마 기능 있는 거 아니야? 이젠 글씨가 또 거꾸로 돼있네. 아, 집 좀 가자. 야, 저 정도 달렸으면 집에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, 이거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집 가는 생활 뭐 이런 거예요? 괜찮은데? 이 세계물인가? 또 뭐가 바뀌었을까? 이제 자동차가 내 앞으로 오는 거 아니야? 긴장합시다. 나올 때 됐어요, 나올 때 됐어요. 결국엔, 아! 와! 아, 야, 씨! 잠깐만, 내 뒤에 지금 타고 있는 거야? 뭐야. 오, 잘 타는데? 이제 약간 개그물로? 승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알고 보니 내 여자친구였다던가. 아, 내 뒤에 꽃 붙어서 타고 있었네. 어, 뭐야, 터널이야? 와, 와, 진짜 깜짝 놀랐다. 와, 뒤에. 와, 이래서 전방주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, 요. 교통안전공사에서 나온 게임이네. 지금 보니까 차에서 지금 뭐 잠을 자고 있든 뭘 어쩌든 이거 그냥 앞에만 보고 가야 돼요. 아, 뭐야, 양옆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? 보지마, 보지마. 그냥 정면만 봐. 아, 나 진짜 이런 거 원래 다 보잖아요. 근데 와, 진짜 보기 싫어, 진짜. 뭐야, 뒤에서 뭐가 오는데? 뒤를 봐야 돼? 에? 차가 원래 저렇게 이뻤나? 아, 튜닝을 좀 빡세게 하셨네.
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야야 이게 공 부실공사 부실다리 어 매매매매매매매매매 아니 근데 길이 이런데 자동차는 어떻게 다녀요? 오 어 야 크 아이 크 일단 차가 나보다 느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안 잡혀요, 안 잡혀요. 이 쉬프트 누르면 부스터 없냐? 아, 카트라이더에도 있는 기능이 왜 여긴 없어? 아니, 길이 왜 있다구야? 갔어? 어? 멈췄네? 아, 길이 좁아가지고 못 갔구나. 못 왔네, 길이. 아, 부실공사 만세. 뭐야 또.. 아 또 초기화야? 설마? 하.. 진짜.. 아 그만하자 이제.. 아 나 진짜 힘들어.. 가게는 이제 완전히 닫혀있네.. 아 제발.. 진짜.. 터널 또 나와요? 저 그깟 햄버거가 뭐라고.. 뭐야 저 허수아비.. 기분 나빠.. 아.. 저.. 여자친구 또 앞질러 가네 저거.. 아.. 씨.. 나 멈춰있으면 안되나? 먼저 가시라고요. 앞에서 그러지 말고. 뭐야 왜이렇게 급커브야? 길이 이상해. 길 왜이래? 터널이다. 아 여긴 좀 밝아서 좋네. 소리야 또 뒤에서 뭐 쫓아오나 봐 또 어 아닌데? 아무것도 안 오는데? 뭐야? 자전거 주의하라고? 어 깜짝이야 어이씨 광란의 질주인가 이거 질 수 없지 고노야로! 감히 나를 악질러 댔을까? 어? 뭐지? 에? 여자친구분 이거 집착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? 어이 다가오는 속도 좀 잘 기는데 유격 훈련 좀 받아보신. 오, 야, 야, 아, 아! 아유, 부대체 멈추네? 사이로 막가기? 전방주시, 전방주시. 뒤에서 여자친구가 기어 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. 내가. 아! 앞으로 잘 가면 되는데. 운전 개잘하죠? 드리프트란 이런 것이다, 얘들아. 잉엥! 냥! 아! 괜찮아, 괜찮아. 뭐야, 얘네 완전 그냥 서 있잖아. 오케이. 여기로 들어, 어, 깜짝이야. 뭐야, 또. 이제 팔에 안 닿게 미세 컨트롤 게임인가? 야 이거 운전 스킬 늘겠다. 벽에 안 닿게 조심조심히. 뭔데? 왜 이제 또 차가 쫓아와요? 이 좁은 곳에 어떻게 운전하셨어요? 아씨 베스트 드라이버셨네. 어쩐지 머리에 핸들 아니 뭔 소리야. 핸들에 머리 박으면서 열심히 운전하시더라니. 숨은 내공이 있었구만. 아직도 쫓아오고 계세요? 어, 뒤가 안 보여. 으아! 죽었어? 뭐야? 하,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? 야, 햄버거 움찔거리는데?
너무 늦었다.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엔 내가 너무 늦은 건가? 당연하지. 루프를 몇 번 탔는데 이 새끼야. 초기화 좀 그만 시켜. 진작에 집 가서 햄버거 한 30번은 먹었겠. 뭐야 이거? 뭐예요? 날 현혹시키는 거예요? 어? 어디 가요? 아씨, 앞에는 봐야겠고. 어디 갔어 얘네? 그러게요. 야, 햄버거 타면서 먹어! 이 정도 자전거 스킬이면 넌 할 수 있어. 드디어 이 루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? 어? 에? 어? 아, 그러지 마. 그만. 엥? 진짜 여자친구였어? 넌 여기 있으면 안 돼. 빨리 도망가, 도망가. 뭐야? 진짜 여자친구가 귀신이었고 날 죽이려고 했는데 사신이 여자친구를 딱 데려가고 넌 여기 있으면 안 돼. 빨리 이승으로 떠나. 이렇게 된 건... 나 왜 운전석에 있어요? 설마...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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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해자였어.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가 치워 죽인 애가 여자였어요. 와, 반전 개쩐다. 와, 잘 만들었네 게임.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버거 앤 프라이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되게 짧은데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공포 게임의 모든 요소를 다 충실히 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짧고 굵네요.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진짜 재밌게 했네요.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이렇게 세게 반전 온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재밌었습니다. 마치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과정류.